일단 너무 웃긴 게 저는 이런 1리터 캔을 처음 보긴 하거든요? 이거 진짜 완전 내 취향적이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역시 디저트는 기분을 너무 좋게 해. 이걸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돼. 이 크림들은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힙합입니다. 제가 오늘은 국내 최초로 1리터 캔커피를 도입했다는 포트 캔커피의 디저트를 부시러 왔습니다. 예스! 앞에 보시다시피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디저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포트 캔커피에서 즐길 수 있는 크룽지라는 디저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크루아상을 이렇게 눌러서 만든 디저트인데 크기가 생각보다 크네요. 얼굴 가릴 정도인데 이 정도면? 와, 보기에는 납작해 보여서 되게 양이 적어 보이실 텐데 원래는 이런 양을 눌렀더니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포트캔커피에서 제가 캔 음료와 그리고 다양한 디저트 그리고 여기 식사 메뉴도 있다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즐겨볼 예정이고요. 여러분 한 번만 변신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변신을 시켜봤고요. 일단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는 포트캔커피의 크룽지 오리지널, 그리고 이건 카라멜 소스를 뿌렸고요. 이거는 초코 소스를 뿌렸어요. 그리고 갈릭 생크림 바게트, 그리고 베이글, 그리고 여기 일단 너무 웃긴 게 저는 이런 1리터 캔을 처음 보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커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덤벨로 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할 때. 그래서 이거 흑임자라떼, 수박주스, 그리고 초코버블티는 이렇게 보틀로 준비를 해봤어요. 와 진짜 크다, 이거 진짜. 이건 저희가 이번에 네? 신메뉴로 출시한 흔들어 먹는 빙수라 그래서 쉐이크 빙수로 만들었습니다. 저 팥빙수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원래 포트캔커피 커피가 메인인데 여기 또 원두가 다섯 종류 고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커피. 저는 커피를 안 마시기 때문에 수박주스로 먼저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와, 오리지널 크룽지부터 맛을 보자. 모르겠는데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건빵 같은 거 그냥 계속 먹잖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야. 영화 볼 때 약간 계속 와가작 와가작 거릴 것 같아. 진짜 뿌듯하다. 저는 약간 빵 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약간 바삭바삭한 쿠키 같아요. 흑임자도 먹어봐야지. 역시 디저트는 기분을 너무 좋게 해. 와. 여러분 저처럼 고소한 음료 좋아하시는 분들 흑임자라떼 완전 강추입니다. 완전 고소해요. 커피집 가면은 곡물라떼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흑임자라떼 너무 맛있다. 이거 영화관에 팔았으면 되겠다. 생각보다 진짜 커요. 약간 누룽지다, 누룽지. 그래도 크룽지네. 첫입 드실 때 생각 못한 소리가 났어요. 테스츄리 같은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저도요. 되게 크리스피해. 이거는 제 앞에 있는 이 초코 생크림 먹어야지. 이 크룽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크림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 이거 햇볕 드실 때 생크림 추가 무조건 내세요. 저 솔직히 배달해서 이런 음료 시킬 때 디저트까지 맛있는 집을 찾거든요? 그 디저트카 들어가서 뭐 있는지 보는데 포트캔커피는 이미 저의 마음을 저격을 했습니다. 근데 커서 내 한 입에 넣기 힘드네. 이거 하나가 크루아상 하나인가? 이거 하나가 이렇게 이거예요? 네. 아까 그 하나가?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린이집이나 이런 학교 간식으로 단체 주문 이런 간식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 카라멜 맛도 먹어야지. 나 이런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 못했어.
이거 진짜 완전 내 취향적인 흑인 줄 알았대.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디저트 많이 먹는 거 처음 아닌가?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돼. 이 크룽지는 진심으로 약간 상위 버전 엄마 군파이. 이거 진짜 맛있어. 지하철 좀 먹었으니까 식사도 해야지. 포트캔커피 배달로 시키면 떡볶이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로제고요. 이거는 그냥이에요, 오리지널. 오리지널부터 먹어야 돼. 뭔가 달달구리 그 학교 분식 떡볶이 같은데? 이거 맛있다. 떡볶이 전문점 같아. 진짜 맛있는데? 맵단, 맵단. 로제도. 근데 여기 진짜 배달도 진짜 많이 온다. 아, 떡볶이 진짜 맛있는데? 어떡해? 이거 누룽지 같으니까 이거 살짝 한번 찍어 먹어볼까? 단짠단짠해, 이거 좋아. 살짝 매울 땐 빙수. 섞어서 이거 오리지널 쉐이크 빙수거든요? 떡볶이 살짝 매콤하니까 얘도. 와, 이거 진짜 그냥 빙수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신메뉴 빨리 나왔습니다. 이번 여름을 책임져줄.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오리지널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빵도 한번 먹어볼까? 이거는 갈릭 생크림 바게트예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안에 생크림이 들어있어요. 오, 이거 색이 좋고요. 제일 맛있는 가운데 거 먹어야지. 진짜 바삭한 갈릭 바게트랑 생크림이랑 그 조합. 와, 안 찌우셔도 좋다, 이거. 먹었는데? 웬만한 빵집보다 맛있는데요? 떡볶이도 근데 맛있는데요? 떡볶이찜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참외주스도 먹어봐야지. 참외주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 진짜 참외주스야. 진짜 참외야. 와,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와, 지금까지 음료도 다 성공. 떡볶이도 성공. 크룽지도 성공. 이거는 바질 토마토 베이글인데 이렇게 단면. 크림치. 와, 이렇게 있다. 바질이랑 토마토. 좀 기대돼요. 처음 먹어보는 조합. 크림치즈. 잘 먹겠습니다. 바질 향이 너무 좋은데? 저는 바질을 선호하는 편인데 바질 안 드시는 분들은 이 베이글로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니언 크림치즈. 저는 맛있어요, 너무 이거. 참외, 참외 제 스타일. 참외 그 하얀 부분에 맞잖아요. 아니, 거의 씨맛이에요. 가운데 부분? 단맛. 요거 얘도 궁금해. 어니언 크림치즈. 아, 약간 양파랑 마요네즈 그런 느낌이야. 보면 양파랑 크랜베리랑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요, 병가루. 너무 맛있다. 바질보다 저는 내가 제 스타일이에요. 네. 요거는 저희가 신메뉴 새로 출시한 건데 코코망고라고 해서 안에 코코넛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아, 네. 오, 이거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코코팡 같은 거 여기 들어있어. 보이나? 이거 알갱이. 저 이거 알갱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이거 맛있다. 이거 망고 우유 같아. 아, 음료수 다 맛있어. 아, 참이 좋아요. 빵순이들은 이걸로 식사 대용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이거 아메리카노 한 잔. 왜냐면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밥 대신 빵으로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 진짜 잘 만들었단 말이야. 진짜 안 질려요. 먹어도 먹어도. 진짜 계속 주워 먹는 그런 과자 있잖아요. 그런 거 먹는 기분이야. 아무 생각 없이 TV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빵. 진짜 맛있다. 훌륭해. 여기 포토킹 커피는 최초가 진짜 많은 것 같아. 일단 1리터 캔 커피 최초고, 프랜차이즈에서 크림지도 최초고, 또 어디 있었는데? 얼음 빼주세요. 최초 대신. 얼음 빼주세요를요? 네. 사장님 업적이 많으시네요. 얼음 빼주세요도 최초래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가 배달을 시키면은 이렇게 약간 보냉 포장 가방으로 이렇게 배달이 오고요.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시키면 이런 귀여운 보냉 가방이 포장해서 간대요. 귀엽죠? 내가 이거 갖고 싶었거든. 나 같으면 혼자 먹고 다 시켜가지고 이거 받을 거야. 이거 받으려고? 이거 맛있어. 진짜 좋은 게 떡볶이부터 해서 디저트, 음료 다 파니까 배달 두 개 안 시켜도 돼서 좋아요. 배달비 아끼고. 아, 밥집에서 음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포트캔 커피가 그걸 실현시켜주네요. 맛있어. 팥빙수. 진짜 맛있다. 그리고 팥빙수는 이렇게 떠먹어야 돼서 뭐 일하면서 먹기도 좀 그렇고 밥 먹는 기분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건 그냥 시켜가지고 회사에서 업무하면서도 컴퓨터 옆에 이렇게 해서 커피처럼 그냥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아, 이게 계속 먹을 수 있는 애가 너무 달지 않고 약간 고소하면서 다니까 계속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진짜 맛있네. 이거 하나 얼마예요? 네? 2,900원 밖에 안 해요? 너무 꿀인데? 대박이다. 진짜 맛있어. 혹시나 시킬 때 한 개만 시키지 마세요. 분명 후회할 것 같아요. 하나 더 시킬 걸 이런단 말이야. 네, 여러분, 여기 남은 크롱즈와 디저트들은 포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포장 좀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 포트킹커피는 3관왕입니다. 1리터 캔커피 최초, 프랜차이즈에서 크롱지 최초, 그리고 얼음 빼주세요 최초. 네, 이렇게 3관왕을 이룬 포트킹커피에서 정말 맛있는 디저트와 음료들을 먹어서 너무나 지금 행복해요.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보시다시피 배달을 시키면 재사용 가능한 이런 보냉백에 가니까 여러분 포트킹커피 배달앱에서 발견하시면 꼭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달달한 디저트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